네, 여러분 신랑 신부 입장하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빰빰빠밤 해줘야 되는데. 어떤 악기든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오래전에 불러봤던 건데, 한번, 아, 김석훈 씨의 알콩달콩, 저기, 하모니카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부부 아니시죠? 아, 너무 신랑? 아, 훌륭하십니다.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저기는 저희 각 씨가 둘이잖아, 옆에는. 얼마나 좋아합니다. 아, 좀 배워요, 배워.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박수 많이 받은 거 처음입니다. 아유, 행복하세요. 어떻게 뭐 봄바람만 지금 여름이야, 봄이야. 예, 높은 데는 공기가 좀 틀린가요? 아래 아무 어때요? 아,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 번씩 안아주면서 뽀뽀하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친구야 이렇게 뭐 애인이면 한 번씩 하죠. 예, 옆 사람 안아주고 뽀뽀하지 말고 예, 예 부부끼리는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애인하고는 괜찮은데 가족. 악기는 제가 뭐 부는 거는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조금 조금씩 부는데 예, 여러분 신청곡 있으면 예, 그냥 해드리면 그냥 신청곡만 해주세요. 아셨죠? 대답을 안 하죠. 아하, 아 중국에서 오셨구나. 예. 긴머리 소녀. 긴머리 소녀. 아 이따 6시 반에 해드리겠습니다. 긴머리 소녀. 예. 조용한 거 하다가 좀 있으면 꼼짝꼼짝 하면 뭐 애기가 신청곡부터 와 물론 뭐가 그래서 구경한 거 그냥 냅두고 영화 배우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이 아가씨는?
예? 울산. 예, 울산 무슨 산 할게? 금토끼? 금토끼, 우토끼, 운토끼, 발음이 잘 안 되네. 금토끼, 운토끼, 산악회에서 오셨다는데. 네. 금토끼, 운토끼에서 신청하신 곡, 긴머리 소녀가 오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산, 오령산, 출렁산에서 멋진 추억 만드시고요. 가시다가 요 수삼센터, 한 10분 거리, 그러니까 들렸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수삼 사가세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계좌로 쏘세요. 뭘 그 돈을 주려고 해요. 아유. 예, 거기, 그 CD 들고 가시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 군형도 못 찾아, 이거 큰데, 예. 아, 예. 그거 저 하나 가져가시면 된다니까. 예,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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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10시까지 할 거예요. 예. 아, 둘 다 노래 했으니까 하나 더 할까요? 예.
소리 한번 질러. 아, 욕하지 말고 소리 지르라니까. 욕하지 말고. 김광석 씨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60대 노동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손수건 울 준비됐으면 손수건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 강사도 하고 있는데 노래 교실 하면 꼭 한 몇 분씩 울고 계시더라고요. 바람 노래 한번 해볼까?
썰고 잡았어.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가 지나네. 여보 안녕히 잘 가시네. 여보 안녕히 잘 가시네. 아니 노래가 그렇다는 거지 왜 다 가시네. 안녕히 잘 가시는 게 전부 일어나시네.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김광석 노래 한 김에 더 앞에 바람이 불어온 걸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행복하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농구주점에서 박수 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예,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려. 예,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 많이 배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인생 희노애락이 많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통나무주 하려고 했는데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냉커피가, 예, 영화 배우 장동건 씨 오십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 한맷밴드 감사님이시죠. 아, 제일 무서운 분인데, 감사님. 예. 아니,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한다고 우리 한맷밴드 단장님하고 한맷밴드 감사님이 냉커피 다섯 잔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맷밴드하고 전대기 버스킹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셨죠? 예. 아, 오늘 같은 날, 예, 솔개 한번 가볼게요. 솔개.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처럼 건대 속에 내리쳐
감사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평행선. 평행선. 아, 분위기 팍 깨네. 분위기 잡고 지금 저야 7089 노래로 좀 평행선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키면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한 거예요. 요즘 이 노래 난리도 아니던데 임영웅 씨 아, 별빛 같은 날에서나 별빛 같은 날. 보랏빛이 없어요. 아유, 단장님이랑 똑같네. 없어. 보랏빛이 없어. 그대 그리고 너가 아니다. 어떻게 단장님과 감사님이 똑같아. 아이고, 참네, 미치겠네. 감사가 안 되지요. 연식이 많이 되세요. 이혼한 사랑이지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리 오셔요. 500원에 1장 500원에 오셔.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는 노래 저기서 달려. 그것도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쪽으로 오시라니까 500원 밖에 아니고 거기는 300원에 서 있으면 누가 돈 받아 다닌다니까 같아요. 그쪽도 돈 받아요. 그럼요. 예, 오래간만에 이 노래가 더 좋다고 누가 아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박강성 씨 노래 장난감 병정 그리고 문 밖에 있는 것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님이 신청하신 거 보랏빛 엽서는 제가 8시 반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넌 내 정의 길이 조정한 길이지 아무 말 없이 아이없이 천원을 바라보는데 사랑이 더 끈질 몰라서 어설픈 내 몸짓 때문에 어떠리가 지워지지 않 의미가 내리 사랑하시고 아픈 기억에 이렇게 눈을 흘리며
기쁜지 몰라서 어설픈지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떤 이별이 지워지지 의미가 아가씨는 어떻게 저기 신랑이 둘이요? 네? 또 집에 또 있는 거 아니요? 예,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박강 당시에 거기 앉아 계시는데 뭐 바람도 좋고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고 노래 분위기 좋고 한번 해볼까나? 좋아하는 노래 좀 신청하시면 제가 아는 노래 해드리겠습니다. 몰라도 엉터리로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있네. 눈물 거둬요 다시 사랑이 이제 잊어도 네 고맙습니다 한맵밴드 간사님의 감사님이십니다 감사님께서 혼자만 쓸쓸히 박수치고 계십니다 아가씨는 뭐 좋아하는 노래가 뭐 있어요? 신혼여행 지금 신혼여행 중이세요?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70의 신혼여행 예, 어떤 노래 해드릴까요? 뭐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면 뭐 우리 형님 저기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니 그 수건은 어디 가면 공짜 하나 줘요? 어? 그 별불 넣었으면 저 주고 가세요. 네, 수고하신 노래, 네, 파츠 한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유, 우리 형님 멋져요. 예, 각시 손 붙잡고 가요. 여기 각시 잃어버린 사람 가끔씩 있어. 나한테 각시 찾아달라고 막 책임지라고. 그날까지 전하고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네, 신청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네. 이거 필요하시면 요즘은 뭐 이런 차에 뭐 이런 CD가 없어가지고 저 제가 색소폰 연주한 건데 어떤 분이 왜 노래는 안 나와요? 색소폰 연주곡입니다. 필요하시면 하나씩 드릴게요.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요새는 뭐 다 USB 돼 있어가지고 예. 뭐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하시면 해드릴게요. 예. 아가씨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쫓아다녀야지 뭐. 야. 청양, 청양, 칠갑산. 그럼 칠갑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청양, 청양 어디 뭐? 청양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청양댁, 청양 어디 어디 마을에서 점심은 뭐 드셨어요 그래? 예? 아, 청양 바르게 살기 위원회 위원장님이 예. 아, 오셨구나. 아유, 감사드립니다. 칠갑산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양에서 오셨대요. 아, 고맙습니다.
평양 사리가자기 화이팅! 쳐다봐야지. 어딜 쳐다봐, 이거 어딜 쳐다봐. 누구 불러줘요? 불러줘, 누구 불러줘? 아, 팀들이, 예. 이름 누구야? 내가 다 불러줄게. 하나씩. 이름 누구요? 예. 아니, 그럼 뭘, 전대기 고생하다 뭘 이렇게 사오셨어? 형님들은 뭐 울고 있는 박달채 아가씨들은 뭐 동백 아가씨만 좋아하지 뭐. 울고 있는 박달채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디스코로? 이리 나오셔보라. 형님 이리 나오셔보라. 예. 아 디스코 딴 게 없어. 그냥 궁디기만 흔들면 디스코지 뭐. 예. 아니 저 아가씨 갖다 드릴게. 좀 이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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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맙습니다. 청양 어디 무슨 면요? 대치면. 대치면?
청양 대치면 바르게 살기 위원장 이하 그 회원 여러분께서 토마토 조그만 거 한 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키려고 그랬지 또. 아, 안부부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청양고 바르게 살기 유의해서 남자들이 별로 없고 뭐 이제 봤더니 아가씨들만 잔뜩 하네. 아 꽃길 갔다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들이 가면 저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어디다 이거 들고 와 저거 들고 와 하면 남자들 예예예 예, 예. 어째 그럴까? 어째 그러지? 형, 지금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 남자들이 가면 가도 힘이 떨어져서 그런가? 하, 저 아가씨 뭘 자꾸 갖고 와, 그거를. 차에도 타고 가져와, 시원한 거, 수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커피도 있고, 아, 냉커피. 아. 한잔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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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어. 예.
아니 그 청양역에서 바르게 살게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위원장님. 어.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고 그냥 물어봤어요. 예, 항상 저기 청양 어디 자꾸 기억이 안 나. 무슨 면이라고 하죠? 대치. 대치면 우리 바르게 살게 위원장님 뭐 항상 예, 헌신 봉사하는데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위원장님. 위원장님 차렷. 경례를 이쁘게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막걸리 한잔 드시면 좋겠네. 예.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방서처럼 일만하셔도 살살살
그 예, 난리 났습니다. 예. 어, 친인성들 예. 한 곡 더 갈까요? 예. 어, 동전아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이놈 시기 때문에 저놈 시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마스크 벗고 야외에서 이렇게 노래하니까 3년 만에 제가 이게 무대에 섰는데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 아셨죠? 옆에 사람 한 번씩 안아주고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한 번씩 안아주시오. 저기 등 두드려줘. 자기 것만 건드려, 넘고 건드리면 성추행이요? 자기 것만 건드려, 넘고 건드려. 넘고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또 나 때문에 싸우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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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니, 가시, 가시, 가시.
미쳐나가니 잔머리에 가니 사랑에 울어나가니 사랑에 웃어나가니 세상 다 실갑산 제가 다섯 번 했습니다. 또 해주죠? 예. 실갑산 저 위원장님이시고 감사님이고 여기 우리 형님 뭐예요? 직책이 뭐예요? 예. 아 회원. 예. 청양면 대치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 회원님이 신청하시고 칠갑산이란다. 칠갑산 제가 연속으로 세 번 해드리겠습니다. 으아, 시키도.
청해 한 곳 대치면 바르게 살기 회원님이 신청하신 곡. 예, 청해. 칠리감 한 번 더 해드릴까요? 그만해, 이제. 저 형님 차에서 무조건 갈 때까지 혼자 다 시켜. 장민호 씨 노래 한번 가야 돼. 오, 남자는 말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다리가 떨릴 때, 예? 다리가 힘 있을 때 놀러 가라는 얘기 아셨죠?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예. 예. 저기 한 잔씩 하더라도 박수 쳐주고 해야지. 야, 가만히 벌금 저기 지금 저기 폭염 주의보인데. 아, 형님 괜찮겠어요? 형님 저기 두 분이 부부예요 안 부부요? 아, 뽀뽀 안 마셔 두 분. 부부 뽀뽀끼 뽀뽀 안 마셔. 노래 시키면 한다고? 야, 버스에서 저기 마이크 저 집에 갈 때까지 시켜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어떤 노래 해드릴까? 야. 어떤 노래 해드릴까? 남자 인생? 아, 예. 저 형님 저보다 노래 잘하면 제가 쪽팔려서 노래를 못 시켜. 형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